43쪽 이제 상경 시작입니다. 주는 대명야오 역은 서명야라 기괴는 본폭히 소획이니 유교역 변역지의람 고로 이지역이요 기사즉 문왕 주공소계라 고로 계지주람 이기 간질 중대람 고로 분위상하 양편하니 경은 즉 폭희직과 문왕 주공지사야니 개공자 소작지 전시편하야 범시비편이라 중간에 파위제유소란 이러니 근세 주시 시정기시리 미는 진합고문하고 여시 오갱 정착하야 위경 이권 전십권하야 내복공시지군이란 이제 주역 상경 이렇게 돼 있잖아요. 큰 제목이 주역 상경이다. 예, 주자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해설을 붙였는데 주자 본의지요. 주는 대명야오. 주라는 것은 시대의 명칭이에요. 시대의 명칭이고 역은 서명야라. 여기 주역이라고 돼 있는데 역은 글의 이름이다. 책의 이름이다. 기 괴는 그 주역이라는 책 속에 있는 그 괴는 본 복희 소희이니 본래 복희가 근반이 요 교역 변역지이다. 그 획을 근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교역 변역의 의미가 들어있더라. 고로 위지역이요. 그래서 역이라고 불렀고 기사즉 그 괴와 효에 전부 이제 말을 붙였는데 그 사즉 문왕 주공 소계라 문왕과 주공이 매달아 놓은 바야 풀어 놓은 바야 고로 계지 주라 문왕과 주공은 주나라 때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주라고 했다 이거죠 이기 간질 중대라 그 간이라는 것은 대쪽 간이지요. 대나무 쪽에다 쭉 썼던 거고 질은 이렇게 묶어서 이제 한 질, 두 질, 책 지금 말하면 질 그자를 썼는데 유자가 선명치는 않아요. 다른 책을 참고해 보니까 책 질자야 질. 그래서 간질이 중대하기 때문에 이제 그 책 나누는 것이 너무 범위가 크고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써있자는 뭐뭐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갑니다. 고로 분위 상하 양편하니 그래서 나누어서 상편 하편으로 나누어 놨으니 경은 즉 복희지 흑과 그럼 이게 상경 하경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 네 글자가 주역 상경 지금까지는 주역이라는 글자만 푸른 거고 상하경에서 상하로 나눈 그 의미를 푸른 거고 이제 경자를 푸른 거지요. 경은 즉 복희지 흑과 복희씨가 그어는 것과 문왕 주공지 사야니 문왕과 주공이 풀어놓은 그 말을 경이라고 하니 거기요. 경은
우리 상경하교 할때그 경서 경자는 복희지희과, 복희씨가 근휙, 64개 그걸 말하죠. 그것과 문왕 주공지 사야리, 문왕과 주공이 그 풀이한 말을 싸잡아서 경이라고 하니. 병, 공자, 소, 작지, 전, 십편하야 공자께서 지으신 전 10편과 병하여 아울러서 범 12편이라. 그러니까 주역에서 경이라는 글은 총 12편을 경이라고 한다. 중간에 파위, 제유, 소란 이러니, 그리고 공자 돌아가신 뒤부터 송나라, 거기 지금 정리한, 주자가 정리한 그때까지 그 중간, 그 기간에는 제유 소란. 파자는 잠옷 파자니까 약간, 때로는 그런 뜻이에요. 약간 여러 선비들에 의해서 어지럽게 했던 바가 있었다.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고 정확히 멋대로 이렇게 했던 그런 적이 있었다. 그러다가 근세 조씨 시정 기실이 미능 진합 고문하고, 근세라는 건 송나라 때 거의 돌아와서요. 조씨는 열지라는 사람, 조설지죠. 말씀설자, 어조사치자. 그분이 그 본명이고, 그 자는 조이도라고 해서 뒤에 나와요. 조이도라는 게 조씨가 비로소 그 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았지만 미능 진합 고문하고 능히 다 옛날에 있었던 주역이라는 그 책과 합치시키지는 못했고, 여씨, 이 여씨는 그 여조겸, 여동네라는 그분이죠. 동네는 그분의 이제, 예, 동네씨라는, 여동네, 여조겸에. 여조겸 이분은 주자와 이제 거의 같은 시대에 살았던 대학자지요. 그래서 같이, 주자와 같이 편찬한 책이 근사록이에요. 주역에 상당한 그 지식이 있는 분이에요. 여씨 우 갱정착하여, 청착이라고 해야 되나, 정저라고 해야 되나, 정착이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여씨가 또 다시 그 책을 다시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해서 위경 2권 전 10권하야 그래서 상경하경 해서 경 2권, 그리고 공자님이 하신 전 10권을 이렇게 묶어서 내복 공시지 군이라. 그래서 공시, 공자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복원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주역 상경과 하경의 의미를 풀어놓은 거예요.